주차치는 약간 머뭇거렸어요. 어. 그래서 안 했어요. 주차하기 왼쪽으로 갑시다. 그렇지 말고 스탑. 여승님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지문 찍고 시험 볼 거예요. 네.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.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.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.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. 방향 지시 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. 5초 내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.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.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.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,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.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.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.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.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.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.
확인되었습니다. 아, 안 돼! 차량을 정차한 후 기어를 조금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주차 위치에 안전벨트를 지키고 들어가요. 감사합니다.